머릿속에 맴돌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풀어보는 디지털 기술.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만드는 곳이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 생소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용띠해 디지털과 좀 더 친해보자고요. 주말도 반납한 채 디지털 기술 배우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간 곳. 화면만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다가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요상한 온갖 디지털 기기들이 가득한데요. 이거 다 무엇에 쓰는 건가요? 디지털 장비 기반의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만들고 싶으신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창업을 위해서 요새 뭐 소규모 소품샵이라든지 이런 뭐 기념품점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 쪽에서 제작해 나가실 수 있게끔 좀 교육적으로나 뭐 장비 활용적으로나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어렵게만 보이는 기기들 쉽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금방 기기와 친해진다고 합니다. 요 위치가 0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디자인한 가공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야 손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봤지만 디지털 기기라면 아주 쉽게 뚝딱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그리고 기회도 역시 반복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숙달하면서 쉽게 다룰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안된 디자인을 입력하고 기기를 통해 산출한 나무 조각들을 조립하니 의자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거참 신통방통하네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보고도 싶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 같은 거, 뭐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의자도 괜찮고, 아니면 그런 것들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만들어진 제품만 샀었거든요. 만들어진 제품만 사니까 이게 좀 애정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 생활에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물건에 애정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딱 맞춤 공간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교육법도 알려주고요. 이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기계랑 별로 친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 공간 자체가 예비 창업자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평소에 아이디어만 머물고 있던 그 생각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 무료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펩랩 제주는 디지털 창작 공간으로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하고요. 창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디지털 맛집인 거죠. 주로 예비 창업자 초기 단계,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사업 지원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서 자기가 심사위원들한테 아이템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미리 이 공간에 오셔서 작업을 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대 실험실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은 디지털 기기들. 겉으로 봐선 활용법을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쪽에 있는 장비는 목공 장비 중에서 CNC 라우터라고 하고 있는 장비고요. 웬만한 모든 목공이나 가구들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메리트라고 하는 점은 이 전체 사이즈가 나무 한 장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장을 받았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간단한 예시로는 이렇게 최근에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던 입간판 모양, 여기다가 마지막에 부속품을 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간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간단한 소품부터 가게나 창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제품까지. 어머나, 이렇게 글자도 예쁘게 쓸 수 있네요. 저희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디지털 제조 장비인 3D 프린터
교육과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CNC 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두이노라고 하는 피지털 컴퓨팅, 컴퓨팅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 편협 제조라는 공간을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공간에서 활용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기자기한 나무 소품부터 귀엽고 깜찍한 인형 캐릭터까지. 설마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일단은 가게를 창업할 때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 왔고요. 그걸 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식기류나 어떤 도구 같은 것도 전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많은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레이저 조각기, CNC 조각기 등을 통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을 가게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 운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간단한 소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군요. 캐릭터부터 관광 소품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 그리는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실현하는 거 정말 멋지네요. 기창업자분들은 물론이고 신규 창업자분들도 그냥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데 진짜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디자인이 현실로, 그저 어렵게만 보이던 디지털 기기, 푸른 용띠해에는 좀 더 친해져 볼까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문을 톡톡 두드려 보세요.